이봐 윤봉기, 나는 당신같이 머리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. 지금부터 솔직히 말해,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질 테니. 뭐요? 교육사업에 바쁜 사람을 왜 붙잡아 두려워하시오? 나를 우롱하나? 쓴맛을 보고 싶은 건가? 좋아 좋아, 오늘 간단히 하지. 시간은 많으니까 말이야. 요즘 개몬 강연회다 토론회다 바쁘게 다니는 거 알고 있어. 네가 조직한 봉은 조직 말이야. 나 영 별로야.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. 잘게 얘기하겠소. 농촌이 붕해야 돈이 잘 돌고 결국 경제가 살아나잖소. 내가 살아난다, 돈이 잘 돈다. 그렇지, 돈이 잘 조선 사람이면서 외놈합자 비노를 파며 우리 돌고 등쳐보고 아주 나쁜 놈이니까 내 맘이 풀렸소. 그런데 말이야, 어제 공연한 토끼와 여운 말인데, 누굴 바보로 하나? 결국 우리 대일본 제국을 비판하는 동작극이잖아. 보는 관점이 어찌 그렇게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? 뭐? 관점? 네가 이 머리를 가지고 놀아, 이 건방진 새끼를. 이봐 다나카, 윤봉기를 감옥에 쳐놓고 며칠간 손 좀 봐줘. 아이, 이런 이런 새끼들아. 와! 요즘 저 센징들 분위기가 이상해. 신경 더 써야지, 특히 윤봉기 일너. 구름에 뒤덮인 암울한 이 시간, 내일의 태양을 애타게 기다려. 광복의 태양은 언제쯤 보이나? 동들은 아침은 기약이 없는데. 위한 당신의 사랑 그 누구가 어찌 막겠소. 부모 가족 걱정 마세요. 숭고한 당신 뜻받들리. 그래 가야지, 상해로 가야지. 내 조국 찾기 위해 장부는 떠난다. 떠나면 다시는 못 올지 모르지만 사나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리. 멀어져마 가는 꿈, 대한의 광복을 위해 힘.
목숨 다 바쳐 나가리. 내 조국 위하여 더듬지 말고 똑바로 말해. 꼬리가 잡혔습니다. 꼬리라니. 상해에서 활동 중인 대한독립군단의 특수공작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정보입니다. 이곳 충남권에도 상당수 내려와 있다는 전통이 있습니다. 뭐 특수공작원? 나 이 쥐새끼 같은 조선진 놈들. 분명 윤봉길이도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지. 이봐. 하이. 윤봉길을 더욱더 철저히 감시하도록 해. 하이. 가자. 이런 이런 들녘에 핀 저 백합화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고개를 숙인 채 마냥 기다립니다. 내 여짐을 알고서 고개 숙였나.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기다립니다. 나는 저 백합화를 닮았네. 언제까지나 기다리나요? 우리의 간절한 소망 조국의 독립 피 끓는 분노의 몸부림 이제는 떠나다 여보, 부디 큰 뜻 이루세요.